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호박역 카네이션 미니 화환을 만들어 볼게요. 꼬마들의 미술 탐식, 꼬마 빵! 준비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키친타올, 습자지, 색지, 우드락, 꽃철사와 테이프, 핑킹 가위, 사탕, 리본, 미니 의제를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후면 어버이날인데요. 카네이션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조금 특별한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 볼게요. 바로 호박역 카네이션 미니 화환입니다. 먼저 키친타월을 뜯어서 겹친 후 3등분을 해주세요. 세 가지 방법으로 꽃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는 눈사람 모양으로 오려서 테두리를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먼저 가위집을 한쪽 방향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잘라서 세모 모양으로 잘라지게 할 거예요. 이 키친타월은 핑킹 가위가 잘 들지 않아서 그냥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고 조금 정리를 해준 다음에 꽃철사로 반을 묶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 장 한 장씩 가운데 쪽으로 모아서 꽃잎을 이렇게 한 장씩 펴서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 모양이 생겼어요. 저 꽃받침 같은 경우는 꽃 테이프로 이렇게 조금 당겨가면서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꽃이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냥 모양을 내지 않고 그냥 길쭉한 네모난 형태 그대로 양 끝에 부분만 뾰족뾰족하게 모양을 잘라주고 만들어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 잘라주고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잘라나가게 해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접어서 꽃철사로 묶어주고요. 이렇게 꼭 잡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꽃잎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펴서 이렇게 한쪽 됐죠? 반대쪽도 이렇게 철사가 안 보이게 앞으로 한 장 한 장씩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흰 카네이션이죠? 이건 나중에 물을 줄여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꽃받침을 만들어주세요. 자, 세 번째는 그냥 핑크색 습자지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눈사람 모양으로 그린 다음에 핑킹 가위로 이렇게 모양을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오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네모나게 해서 해주셔도 돼요. 여러 장이 겹쳐있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을 스테플러로 찍은 다음에 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꽃을 만들어줄게요. 가운데 부분으로 한 장 한 장씩 펴서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핑크색 습자지로 만든 카네이션 꽃이 만들어졌어요. 핑크색도 빨간색도 만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나뭇잎을 만들 건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반만큼을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잎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장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번 두 번째 나뭇잎도 마찬가지로 접은 쪽으로 반쪽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잎맥을 접어줄 건데요. 똑바르지가 않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부채접기로 해서 앞뒤로 접어주세요. 앞뒤로.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 두 장을 겹쳐서 했기 때문에 두 장이 나오겠죠. 세 번째도 또 다른 모양으로 한번 잎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끝이 조금 뾰족뾰족한 나뭇잎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금방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지만 끝부분을 조금 톱니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한쪽 방향을 먼저 잘라주고 반대쪽 방향을 잘라줘서 세모 모양이
달려나가도록 해주면 더 편하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서 부채잡기처럼 앞뒤로 접어주세요. 자, 펼쳐볼게요. 잎이 두 장이 나오겠죠? 초록색, 연두색. 이번에는 어떤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삐죽삐죽한 모양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잘라서 펼쳐보면 이런 모양이 됐네요. 세 장인가봐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여기 접힌 쪽으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올려주면 펼쳤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앞뒤로 부채접기로 접어주세요. 네, 한번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치면 마찬가지로 두 장이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잎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섯 번째 나뭇잎은 이렇게 생겼네요. 펼쳐볼게요. 짜잔! 이렇게 성인장 같기도 하고요. 이런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모양으로 잎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잎과 꽃이 준비가 되었죠? 자, 사다리꼴 모양으로 우드락을 준비해주세요. 우드락이 없으실 때는 박스 종이도 괜찮아요. 풀칠을 하신 후 초록색이나 흑자지를 붙여주세요. 뒷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자, 뒷부분이 철사가 나중에 나오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다 하면은 다른 좀 두꺼운 종이나 다른 종이를 붙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옆하고 아래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떼주시고요. 준비해놓은 잎들을 붙여주세요. 연한 색과 진한 색을 골고루 이렇게 섞어가면서 예쁘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붙였고요. 자, 이제 사탕이나 호박엿, 양갱 등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준비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호박엿을 준비했어요. 양옆으로 나란히 붙였어요. 어느 정도 나뭇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막 완전히 달라붙지는 않아서 떼기는 그래도 조금 쉬울 거예요. 쉽게 떨어지진 않죠. 와, 이렇게 하면 가운데 부분이 비었죠. 그 부분에 카네이션을 꽂을 거예요. 그리고 철사를 끼워주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철사를 뒷부분에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얗게 남겨놨던 만들어졌던 카네이션은요, 이렇게 물 드릴 건데요. 붓으로 물감을 충분히 물기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만 살짝 되기만 해도 이렇게 물이 들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도 하고 약간 물을 더 많이 섞어서 분홍색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오래 붓을 대고 있으면 더 깊이 물들 거예요. 저는 끝부분만 살짝 물들었어요. 자, 이렇게 완성된 꽃 마저 꽂아주시고요. 뒷부분은 혹시라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안전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붙여주시고요. 또 리본을 길게 만들어서 글씨를 써준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리본은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서 여기 붙일 거예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써서 예쁘게 쓴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되면 리본을 꽃다발 위에 붙여주시고요. 이 화환은 미니젤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미니젤에 올려놨을 때 떨어지실 게 있으니까 뒷부분에 여기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을 전해보세요. 안녕.